일단 이제 수급적인 요건은 빼고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장 뭐 국채 입찰률 좋았다는 거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입찰률이 좋았나요? 별로 안 좋았어요. 공선은 뭐 저기 뭐라고 그러지? 평균 이상으로 됐다고 얘기는 하던데요. 그래요? 네.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그럴까? 12개월, 10년물 국채 입찰을 보면 네. 미국에,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장 초반에,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과 부합됐으니까 네. 아, 정말 너무 이제 급등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시장. 물가가, 인플레가. 왜냐면 네. 그 전날, 그날 아침에 이제 중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을 좀 크게 상회하면서 좀 부담을 좀 줬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상과 부합? 그 다음에 그 세부 항목을 쭉 보니까 에너지나 뭐 가솔린 이런 쪽이 뭐 급등을 했고, 의류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좀 완만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훅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스닥이 1.6%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국채 입찰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날 이제 하원에서 이제 표결이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1.9조 달러 이제 통과가 되면 금리는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재, 금융, 뭐 이런 쪽에 의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10년물 국채 입찰이 정말 중요했는데 딱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응찰률이나 간접 입찰 이런 것들이 그 12개월 평균에 비해서 미치지 못했어요. 아, 평균치에서 좀 높아, 좀 괜찮았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온 건가? 그렇죠.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일단은 12개월 평균을 하위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채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완전히 망가졌었잖아요. 간접 입찰에서. 그쵸, 예.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쁘긴 한데, 금리 상승 요인이긴 한데, 그때 7년물에 비해서는 뭐 그나마 좀 아,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의 하락폭이 좀 줄긴 했지만 이게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년물 1.9조 달러 국채 입찰이 장중에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자마자 낙폭을 좀더 줄여가지고 거의 약보합으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을 들어보면은 현재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들에서 그 안에서 시장이 어쨌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트리거가 있었던 건 아니고, 큰 트리거라기보다는 네. 한번 쉽게 말씀드려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사실은 지난 팬데믹 때, 팬데믹 이전에 1.7, 1.8, 뭐2% 정도 왔다 갔다 할 때도 시장은 경고했잖아요. 근데 뭐 1.5% 넘었다고 시장이 이렇게 빠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가 문제였냐면 그 상승 속도가 문제였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유동성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그러니까 버블 이슈.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어서 기업 가치 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데, 그건 대부분 다 성장주고 테마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해왔었는데, 네. 금리가 좀 안정을 찾고 하니까 그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 좀 보여왔었고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이 상승하는 게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네.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결국은 화학, 기계, 뭐 중국 같은 시멘트, 뭐 금융도 좀 있지만 이런 쪽들, 이게 경제 정상화 이슈. 경제 정상화 이슈로 이제 포커스가 넘어갔는데 만약에 투자 심리가 나쁘면 네. 경제 정상화, 그러면은 연준이 또 금리 그러니까 뭐또 어쩌고저쩌고 돈도 줄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얘기하던데, 또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최근 들어서 조정받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을 하는 요인이고, 이거를 경제 정상화와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일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인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이 흐름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기술적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인지는 좀더 봐야 되겠죠.
추세적 그러니까 반등일 수도 있다. 여기가 예. 뭐 특별하게 더 호재성 재료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결국은 오늘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지금 아까 봤었는데 일단은 뭐 전년 대비 25.2% 10일까지의 수출이 그다음에 수입도 31.4% 잘 나왔죠. 네, 반도체, 승용차, 뭐 석유 제품, 자동차 두 군데가 아주 기여도 커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예. 이쪽이 네네. 이렇게 크고 뭐 국가들도 보면 중국이나 미국, 유럽 이런 쪽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견고해요. 견고한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경제 정상화 이슈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파월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9조 달러 통과시키면 경제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거야 뭐 이런 식이 있어서 일단은 시장의 관심이 이쪽이냐 경제 정상화 이슈냐 아니면 이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로 인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다음 주 FOMC 전까지의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추세적으로 조정을 보인다기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주와 가치주가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는 매일매일 뭐 당장 내일 또 그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여건들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 내일 뭐 빠졌다? 내일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아직은 또 쉽지도 않은 그런 흐름이네요. 예.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